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봤는데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추가로 하락하고요. 하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부양책을 통과시키면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보니까 32,297, 1.46% 상승을 했네요.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464포인트 정도 상승한 32,297의 거래를 마련했고요. S&P 500은 3,898.81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0.6% 정도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은 결국 좀 떨어졌네요.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0.04, 거의 보합권이죠. 13,068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한때 1.5%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날 나온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7%, 전월 대비 0.4% 올라가지고 시장 예측치와 동일해서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380억 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 매각도 잘 이루어졌네요. 이와 별도로 하원은 상원이 통과시킨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재의결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로써 이날 중 개인당 1,400달러 규모의 현금 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네요. 경기 회복 흐름의 시장에서는 경기 순환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어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런 말을 했네요. 경기 부양책에 수혜를 입는 종목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전달을 했고요.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재고 증가에도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의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0.43달러 오른 64.44달러에 장을 마감했네요. 이렇듯 미국 시장이 그렇습니다. 나스닥 100도 마이너스 0.33 하락한 12,752. 필라델피아도 빠졌네요. 마이너스 1.80% 하락한 2,879에서 종가를 찍고 마감을 했습니다. 업체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0.4% 빠졌어요. 498달러, 또 500달러 깨졌네요. AMD는 마이너스 1.29% 하락했고요. 마이크로텔로지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4.36 하락. TSMC도 빠졌습니다. 113달러네요, 또. 마이너스 2.19% 하락했고요. 인텔도 마이너스 0.67 하락했고요. 퀄컴 마이너스 0.96% 하락. 램 리서치 마이너스 4.56. 어프라이드 머티리얼리즈로 마이너스 1.35, 마벨 마이너스 2.33, 브로드컴도 마이너스 1.35. 하여튼 다 파란불입니다. 원통 파란불이고, 그래도 낙폭은 거의 크진 않지만은 마이너스 2% 대회에서 업체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보면은 반도체 업체들이 뭐 오르락내리락 계속하네요.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그 반도체 업체들이나 IT 기업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텐데, 오늘은 또내 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하여튼간 투자에 일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고요. 아침 영상 마칠 때 참고하셔서 투자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새벽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기 바랍니다.